클래스 연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라이프가 있고 밑에 휴먼이 있고 두 개 클래스가 있죠. 컨스트럭트가 보이고 여기는 컨스트럭트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단 라이프의 파워가 100이 되도록 그렇게 이니셜라이저 하셔야 됩니다. 요것의 파워가 100이 되도록 이니셜라이저 하고 다음에 요 컨스트럭터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것이 리빙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브젝트, 그죠? 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중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임이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리빙이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것, 그죠? 다음에 네임, 이 라이퍼의 네임, 그죠? 네임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죠? 어사인 value to the name property of the life. 다음 human 클래스는 life를 inherit 합니다. 그리고 talk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talk 메서드, this talk 메서드입니다. 어에 들어가는 argument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휴먼 클래스의 다른 인스턴스가 아규먼트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오브 더 휴먼 클래스죠. 클래스. 다음에 바로 이 인스턴스입니다. another instance.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the instance of the human class that is passed in.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휴먼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신의 파워가 10만큼 증가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파워, 그죠? 그런데 휴먼도 파워를 가지는 것은 이것이 라이프를 상속받은 후손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얘도 다 가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onstruct에 전달되어야 될 것이 living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iving이 전달되어야 될 겁니다. living이 전달될 거고, 요건 living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st liv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것은 오브젝트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 다음에 living object는 name property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name이 있겠죠. name 있고 뭐라고 할까요? name은 natur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name property의 life의 그러니까 name property의 값을 할당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this.name 이거는 living.name 이렇게 하면은 값이 할당이 되죠. 그러면은 요 life 우리가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보면은 요 name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볼까요? console log 에서 그다음 const a life instance 걸 해서 new life 여기다가 argument는 living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instance a life instance의 내용을 보면은 life name nature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세 개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human inherit life 그리고 token 메서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instance life 하고 메서드 중에 토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뭐 컨스트럭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냅두고 메서드 토크가 있고 얘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전달되는 메서드는 다른 인스턴스 휴먼 클래스의 다른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휴먼의 다른 인스턴스라는 거죠. 그리고 the instance of human 그리고 여기에 전달되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휴먼 인스턴스입니다. 는 파워가
10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return 하면 되죠. return human.power 플러스 10 플러스 equal 10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0만큼 증가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만큼 파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컨스트럭터 이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도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되니까 tfs 컨스트럭터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living 넣어주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만 여기서 뽑았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living에 name을 보내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living의 name에 보내주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name을 하고 여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전에 지우기 전에 이런 형식으로 두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뭔가 추가하는 것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휴먼은 이 토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가되었으니까 라이프에 넣는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const에서 a human 하고 또 지금 하나밖에 안 쓰니까 a life라고 하겠습니다. life a human 해서 equal new human 해서 전달하는 건 living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얘는 전달할 때 living.name을 해줘야 되네요. name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또 다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name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 destructuring 이렇게 해줘도 되죠. 그렇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living을 넣어주고 여기는 living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디스트럭처링 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죠.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디스트럭처링이잖아요. 자, 그리고 휴먼도 마찬가지 한번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썰러고 해서 휴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휴먼 네임은 undefined 되어 있죠. 우리가 네임을 안 줬으니 그렇습니다. 네임을 주도록 가져오려면 얘도 this.name을 this.name이 이거는 좀 네임을 넣기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왜냐니까 living의 네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living의 네임을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는 life name 이거 두 번째는 human name. 자, 휴먼 네임은 뭐 우리 슈퍼맨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슈퍼맨입니다. 그럼 다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라이프 네임, 얘와 라이프 네임 그대로 복사해서 얘도 라이프 네임 헐 라이브러리가 나타나 버렸네요.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iving의 human name을 해야 되겠죠. life name을 보내주든가 해도 되고 그리고 얘는 living의 human name입니다. 발달하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슈퍼로 호출할 때 living.life name을 호출해서 호출하고 그러니까 경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후손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시킬 때 보내는 아규먼트와 부모 클래스 그 자체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다릅니다. 현재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living.life name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퍼티를 보내준 거고 여기서는 그냥 리빙 오브젝트 전체를 던져서 그 중에서 라이프 네임만 뽑아서 초기화시켰습니다. 전체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지 지금은 이 클래스가 동작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휴먼을 컨솔로그 해보면 이렇게 휴먼, 슈퍼맨, 라이퍼, 네이처 두 개가 다 이렇게 잘 동작되고 있죠. 그럼 이 토커를 쓰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컨스터 해서 이걸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부터 복사해서 이번에 두 개를 만들게요. 두 번째 똑같은 휴먼입니다. 그래서 본 다음에 a human one 다음에 이것이 토크죠. 토크가 있고 거기다가 a human two a human 2를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한번 a human 2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워를 한번 보죠. 그래서 a human 2의 파워 a human 2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워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초기화 처음에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this.power this.power equal 아, 처음에 파워를 100으로 초기화라는 걸 안 했군요. 그래서 100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워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군요. 그죠? 어디 있나요? 여기 첫 번째 파워도 있습니다. 파워 파워 디폴트로 100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많이 바꿔줘야 되네요. 이거는 천상 리빙의 파워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초기화되는 거죠. 그죠? 그럼 리빙의 파워로 초기화했으니까 얘 휴먼은 굳이 이걸 받을 필요 없죠. 이미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요건 일단 제껴놓고 요 녀석만 보여주겠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파워가 다 100씩 다 들어있죠. 라이프에도 100이 들어있고 휴먼도 자동으로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상속받았으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결과를 볼까요? 그럼 a human 2의 파워 한번 바이트를 한번 토크를 한번 했습니다. 토크하고 난 뒤에 human 2의 파워를 보면은 110으로 증가했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클래스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 시간을 통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만 덧붙여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